자. 응? 이게 완숙이 13분이거든. 오. 내가 다 살림 해봐서 알아. 완숙 13분, 반숙이 7분 뭐 이런 식으로. 딱 잘랐을 때 노란자 자체가 겉에는 있고 안에는 아니고. 걱정 마. 딱 그렇게 해주세요. 웬일이야 근데 아침부터? 성은 씨가? 오늘 뭐야? 오늘 좀 가볍게 샐러드 이런 분위기인가요? 네네. 오케이. 오늘 많이 먹으면 안 돼.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. 알았지? 왜? Hi. Hello. Hey. My friend. 목소리 주인공. 왔어? 요즘 키큰이라고 살 야야야. 야야야야. 뭐 감 잃었네 이거. 잠들겠어? 에이, 왔어. 아빠는 엄마 왜 도와주고 있는 거야?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야. 무슨 아빠 저기 시즌 끝난 것처럼 가벼워 보여? 야 이거 시즌 끝난 거나 거의 다름없지. 그러니까 그 기분과 맞먹을 정도로 기쁜 날이에요. 왜? 아니 근데 그날이 뭔데요? 오늘 누나 시험 끝났잖아. 아 활이 시험이 끝난 날이구나. 정말 활이 얼굴이 보기 힘들었거든요 솔직히. 진짜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. 저는 자고 있고 그래서 활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갖고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. 하긴 저희도 활이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된 거죠. 그렇죠? 내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누나랑 좀 멀어졌던 거를 좀 가깝게 조금 이제는 지내야 되지 않겠나. 또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. 아니야. 나랑 멀어진 거는 왜 가까이 노력을 안 하니? 아 그거는 이제 밤에 해비가 나는데 밤에 같이 얘기만 하면서. 시험 끝났으니까 좀 늦잠도 자야죠. 평소에 학교 다닐 때에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고 집 들어오면 10시 반 정도 돼서 되게 힘들어 하다가 주말에도 약간 못 쉬고 그렇게 두 달 하다가 드디어 끝난 것 같아요. 아유, 힘들었겠다. 정말 진짜 쉬는 날이네. 그 하루 얼마나 소중해. 파리? 응. 그래야 돼? 공부하고 있는 거야? 시험 다 끝났잖아, 파리야. 아니, 공부는 아니고. 밥 먹어야지. 응. 왜? 바로 뒤에서. 그래. 여기 뭐야? 이 옆에 써 있는 거 뭐야? 백면서색 선생 뭐. 친구들 이름. 그리고 또 뭐 영어로 다 써 있고. 그러니까요. 이게 뭐야? 단어야? 뭐야? 카톡에 이런 게 써 있네? 단어 안 외워져서. 응? 아, 단어 안 외워져서 거기다가 그걸 쓰는 거야? 제가 영어 단어가 잘 안 외워지고 사자성어도 잘 안 외워져서 친구들 이름을 영어 단어나 사자성어로 대체를 했더니 계속 익숙해져서 계속 그리고 한 번씩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, 그 자기만의 공부법이네요? 특별한 암기법이죠. 대박이네.